시집 강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아 당 공천이 막힌 노영민 의원이 나흘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재심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며 당 공천이 어려워진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 나흘 만에 입을 열며 너무 가혹하다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냐며 재심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인 사형 선고인데 그 정도의 건이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달라. 재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을 통해서도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재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 그것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충북도당 차원은 물론 국회의원 40여 명도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일부에선 개파 온전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역풍을 우려해 침묵을 지키던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구차하게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 한다며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총선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3선 의원의 중징계를 둘러싼 파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